땅값 때문에 건설사와 교육당국이 싸우면서 신축이 미뤄지던 학교가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다시피 일반원 활동비를 장학금으로 내놔 자식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북구 우현동으로 이전해 개교한 포항 중앙초등학교입니다. 폐교된 시내 중앙초등학교의 상징 조형물은 새 학교로 옮겨왔고 학생들은 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이제 보내게 되니까 너무 좋다. 여러모로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초등학교는 당초 2014년 개교 예정이었지만 땅값을 둘러싼 건설회사와 교육청의 다툼 속에 학교 신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우현동의 아이들은 코앞의 초등학교 대신에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은 2012년부터 교육청과 포항시, 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쉼없이 학교 신축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2015년 2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학교를 짓겠다는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바뀌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아주 감사한 마음에 학교 개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알기에 경북 교육감은 이례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교 신설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참잘된 거라 생각하고 포항 시민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그 고충을 알고 내 학교를 더 사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한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활동비 1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끊임없는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